네, 반갑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합격 영어 공부, 합격, 아이 좀 너무 상술이에요. 합격. 어쨌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5강입니다. 상향 평준화 정동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강좌는 청크리스닝, 청크리스닝, 사고 치면 영어가 된다. 우리가 생각한 그 사고 아니에요? 생각을 바꾸면 영어가 된다 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만든 영어 학습법 특강입니다. 자, 941생이라고 EBS에 대한 또 지금 명강좌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제 강의는 없어졌습니다. 슬픈데 어쨌든 사람들이 안목은 뭐 주관적이니까 9강 안에 저의 영어에 모든 걸 다 쏟아내서 이제 영어는 이제 안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꼭 추천하면 해요. 이 표정, 이 비장한 표정 보세요. 표정 보시면 꼭 쓸만한데, 자, 공부를 많이 하지 말자. 제대로 하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지시는데 영어를 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 깝깝하죠.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Now, 모르시면 의미 보시면 됩니다. We are going to practice speed reading. Speed reading is a powerful technique that can really improve your reading ability if you can do chunking while you read, then you will be able to read much faster. In the case of this practice, you are reading at over 400. 이 모르면 400 이렇게 되잖아요. 자, words per minute. That's a lot. Most Americans are not able to read any more than half that amount.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거의 4분의 3을 읽으신 거예요. 어떻게? 통으로 보면 안 된다. 따라합니다. Chunking. 주어가 길면 chunking. 저는 쓱이라는데 주어가 길면 쓱. 따라합니다. 두 번째, 전치사 앞에 쓱. 그리고 준동사 앞에 쓱. 준동사가 우리가 투 부정사. 그리고 동명사, 분사 이런 거죠. 동사를 가지고 약간 준하는 동사들. 그게 준동사입니다. 배우는 이유는 쓱 하려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접속사 앞에 쓱. 끝. 이게 뭐다? 어법을 배우는 이유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다? 문제를 맞추냐 틀리냐를 하는 얄궂게 배우는 어법이 우리나라 영어를 망치고 있다. 그래서 딱 네 가지, 주어를 아니, 전사구 아니, 중도사구 아니, 접속사구 아니, 이 정도만 알아도 의사소통이나 글 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 어법은 뭐다? 의미 단위 읽기를 위한 도구지, 그 이하, 그 이상은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는데, 이걸 어디? 자, 이거 무료입니다. 청크 영어라고 안드로이드 앱에 들어가시면 쭉 개발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고, 저는 스텝업이 터치 하면은 인식을 해요. 의미 단위가 맞냐 안 맞냐 인식해주고, 속도 개발 카드는 가장 사랑합니다. 진짜 제가 만들었지만 최고 앱이에요. 왜? 다른 속도 앱들은 3개, 4개 단어를 무식하게 딱딱딱딱 해서 의미 없이 하는데, 슬래시를 가지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때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어 가지고 컨텐츠 만들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자, 그래서 한국에서 영어 할 때 영어에서 필요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라고 봤을 때, 유창성은 2000에서 3000 시간인데, 이게 왜 보여주냐면, 자, 초중고에서 배우는 시간은 730시간, 즉 할 수 없는 시간에 네가 영어를 잘하느냐고 묻는 잘못된 게임을 한다. 너 12년간 배웠는데 영어 왜 이래? 아니에요. 해봤자 6개월도 안 된다는 사실. 그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안 되는 영어 이 정도면 잘하는 거다. 왜 못하냐 했을 때는 이런 거죠. 자꾸 어법이 맞냐 안 맞냐만 생각하는 거. 발음이 존재하느냐, 그게 왜 중요한데요? 그래서 또 우리만의 영어 했을 때 그게 저는 청크 영어라고 생각하고, 이게 이미 사교육에서는 다 쓰고 있다. 공교에서는 안 쓰고 있다. 저는 청크 영어 가지고 다 되는데, 어디? 영어가 바뀌면서 번역기가 어마어마해요. 즉 별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나를 대체해 줄 말이 있기 때문에 써라. 번역기를 가지고 영어는 그냥 재밌게 즐겁게 쓰는 걸로 하고 재밌게 하면 되지, 그걸 끙끙끙끙 할 필요는 없다. 근데 어디? 눈을 보고 하시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 배운 다음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서로서로 하면 된다. 언어는 그렇대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을 뛰어놀게 할 수 있는 게 언어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성숙도를 위해서 프랑스인가요? 딴 나라인가요? 민주시민, 즉 중상층의 기준이 외국어 하나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뭔가 문화적으로 좀 상류, 그러니까 좀 더 깊음 있게 생각을 깊이를 다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영어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앱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리스닝 하면은 들을 수가 있고, 터치 하면은 답을 볼 수 있고,
소리를 눈으로 듣게 하는 거예요. Up, down, up, down. 해서 왜 우리나라 안 되냐? 우리는 flat 하거든요. What's the day today? It's September 17th. 이렇게 하는데 What's the day today? It's September 17th. You know what? It will be Mina's birthday soon. 이런 식으로 강세. Really? I didn't know that. 이렇게 뭔가 우리가 막 울렁울렁거리지만 up, down 말씀이면 된다. 그게 뭐다? 올라왔다 내려올 때가 청킹이 되는 순간 그걸 이해하고 말하면은 스피킹, 녹음하고 보낼 수도 있어요.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면서 반복해서 듣고 SNS로 나누시면 됩니다. 특히 또 이 지문들이 뭐다? 중학 영어 듣기 평가, 고등학교 듣기 평가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도 연결이 되고 말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색다르게 뭐 야 뭐 이렇게 시원 뭐 이게 그것도 좋지만 학교 영어만 제대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터디를 꼭 해야 돼요. 혼자는 안 돼. 약속을 해서 친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회비를 내고 안 하면 회비를 까고. 자, 여기서 힌트를 주세요. 자, 부모님들은 아이랑 같이 약속을 정하고 안 할 때마다 회비를 까거나 용돈을 까거나. 자, 또 어디? 에듀테크 기업.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한 10만 원을 회비로 내게 한 뒤에 끝까지 한 사람 다 가져가는 시스템.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확인해 주고 과제를 주고. 그래서 환불 시스템 그걸 안 하면은 뺏기는 거 괜찮죠? 10만 원에 자기 영어가 실력이 늘고 습관이 된다면 이건 전 나중에 해보려고 해요. 괜찮지 않나요? 스터디 개념을 살려서 단어 암기 시험에서 만점 안 받아도 돼요. 5회 만점해야 돼? 몇 개 틀려도 돼. 대신에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공부를 할끔 만들면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이쪽 연락처로 문의 주시거나 나 써보겠다 해보겠다 하시면 있으면 같이 연구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 영어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요청도 주시고 교육 자료도 보시면서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사양평준화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